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서해상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으므로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연무가 낀 곳이 있고 오늘 밤까지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어 아침에 전라남도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북 남부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은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은 낮부터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동산간, 경북 북부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 밖의 남부 지방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에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을 시작으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며 특히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한 선박들은 주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